안녕하세요, PPT로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하시는 분야와 상관없이 북마크에 추가해놓고 언제든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국내외 검증된 웹사이트들만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조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쉽고 간편하다. 두 번째, 쉽고 간편하다. 세 번째, 쉽고 간편하다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Send Anywhere입니다. Send Anywhere는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어떤 기기든 상관없이 내 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시간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링크를 생성해서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영상 촬영할 일이 많아서 5-60기가 정도 되는 파일을 온라인으로 보내거나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정도로 큰 용량도 거뜬히 지원되고 무엇보다 업다운로드 속도가 개빠릅니다. 다른 사람한테 대용량 파일을 빠르게 전달할 때 이것보다 안정적이고 편한 서비스는 저는 아직 찾지 못했을 정도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투 컬러 컨비네이션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제목 그대로 가장 어울리는 두 가지 컬러를 조합해서 제안해주는 사이트예요. 말씀드렸었죠? PPT 만드실 때 컬러 사용을 제한하면 할수록 고급스러워진다고요. 그 철학에 동의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노다지 같은 사이트입니다. 제안해주는 컬러 조합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거를 타선이 없을 정도로 이 사이트에서 제안하는 대부분의 컬러 조합은 환상적입니다. 세 번째, 클로바 더빙입니다. 내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고 그걸 MP3로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해보죠. 이건 못 참지. 자, 이렇게 텍스트 입력을 하고요. 입력한 다음 미리 듣기를 누르면 음성을 들어볼 수도 있고, 이건 못 참지. 더빙 추가를 누른 뒤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사이트입니다. 네 번째, 이미지 배경 날리는 사이트, 눕기 따는 사이트, 바로 리무브입니다. 이름부터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이런 거 좋아요. 사용 방법도 미쳤죠? 그냥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합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윙윙윙윙 하고 배경을 날리죠.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면 끝. 다섯 번째, 목업 사이트 플레이스잇입니다. 이 사이트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목업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목업이 된다라는 단순한 이유로 소개해드리진 않았겠죠. 최대 장점, 바로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플레이스잇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목업을 하나 고르고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에 사이즈와 위치를 조정하고 다운로드를 받는다. 끝! 굉장히 쉽고 빠르죠? 여섯 번째, pitch.com입니다. 말 그대로 파워포인트 온라인 협업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디자인도 예쁘고 협업도 잘 되고 다 좋은데 한글 폰트 지원이 안 된다는 점과 PPT 제작에만 국한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생 의도 자체가 파워포인트를 대체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사유도가 떨어지면 파워포인트를 대체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제 눈에는 그냥 PPT 템플릿 사이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저는 PPT 템플릿을 쓰시면 안 된다고 예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디자인을 여러분의 내용에 맞춰야지, 디자인에 여러분의 내용을 맞추면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셀프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는 방금 소개해드린 피치닷컴의 단점이 보완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이트예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PPT 템플릿을 적극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만약 여러분이 파워포인트의 대안으로 쓰시겠다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셀프를 파워포인트의 대안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디자인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쓰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 PC에는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거의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사용해서는 뭔가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어도비 프로그램은 사실 본업으로 쓰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월정액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반면 셀프는 무료인데다가 팀플까지 가능하니까 디자인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해보죠. 저도 그동안 간단한 배너 디자인이나 도서의 상세 페이지 혹은 유튜브 채널 아트,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디자이너 분들한테 비용을 드리면서 외주 작업을 해오곤 했는데요. 이제는 세상이 너무 좋아졌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런 툴이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간단한 디자인들은 여러분들이 디자이너 분께 어렵게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상상하는 것과 굉장히 가까운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보셨죠? 디자인은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잖아요. 다만 한글 폰트는 제가 정기결제에서 쓰고 있는 산돌처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네이버 폰트, 배민 폰트 이런 것만 일단은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향후 셀프에서 폰트를 더 다양하게 업데이트해 주신다면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만약 가능하다면 산돌 같은 폰트 전문 회사와 제휴를 맺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소스입니다. 저는 엠바토에서 유료 결제를 해서 쓰고 있지만 금액이 30만원이 넘어요. 엄청나게 비싸죠. 엠바토는 저는 회사에서 결제를 해주니까 쓰는 거지 개인적으로 쓰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셀프에 가장 괜찮은 점을 꼽으라면 바로 이 소스 사용을 무료로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검색해서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진과 벡터 이미지가 1000개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적 이득뿐만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줄여주겠죠? 벡터 이미지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일러스트나 인포그래픽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엄청나게 확대를 해도 그래픽이 깨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이즈로 출력하셔야 하는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분야와 상관없이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검증된 사이트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반복 업무들을 자꾸 시스템화 시켜놓으시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어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어렵게 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겠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압도적인 캠 피트로지였습니다.